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항암 효과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촬영을 하시는 암 전문의인 문창신 원장님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이 커피라는 게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국민 음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음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커피를 끊어야 되나? 계속 마셔도 되나? 이런 고민 하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이 커피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 중에 암과 연관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화학적 구성은 카페산과 키나산의 결합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커피 한 잔당 클로로겐산의 함유량은 레귤러 커피의 경우 15에서 325mg, 인스턴트 커피는 55에서 240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커피의 클로로겐산 때문에 커피가 이제 항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결장암, 간장암, 설암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발생한 암에 대한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야가사키 교수팀이 암세포의 증식, 침윤에 대한 커피와 그 성분 관계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실험용 쥐의 장 각막에서 떼어낸 중피세포를 배양한 후에 거기에 실험용 쥐의 암세포를 배양하여 관찰을 했는데요. 현미경을 통해 1제곱미터당 암세포 수를 세어서 암의 침윤력을 판정을 해보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분말 수용액, 클로로겐산, 카페산, 키나산을 각각 첨가한 것과 보통의 물을 넣은 대조구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대조군보다 모두 효과적으로 침윤 억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쥐를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눈 거죠. 한 그룹에는 이제 그 세 그룹에는 각각 이제 암세포를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이제 바람 작용이 일어나서 암이 생기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그룹의 쥐에는 물을 넣고 한 그룹의 쥐에는 클로로겐산을 넣고 한 그룹의 쥐에는 카페산을 넣고 한 그룹의 쥐에는 키나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생기는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모두 물을 넣은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침윤 억제가 되더라.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카페산, 키나산이 모두 암 억제에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중 ICP 수용액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가사키 교수팀은 커피와 유효 성분을 입으로 섭취했을 때 생체 내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CP 수용액을 쥐에게 먹이고 일정 시간 단위로 채집한 실험용 쥐의 혈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투여한 지 1시간 후부터 암세포의 증식과 침윤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2시간 후에는 최대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작용은 적어도 5시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와 그 유효 성분을 입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봤더니 효과가 1시간 후부터 나타나더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ICP 수용액의 농도를 바꾸면서 혈청을 조사해 봤는데요. 그 결과 1회에 체중 100g당 12.5mg을 투여했을 때 효과적으로 증식 침윤이 억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와 그 함유 성분이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메커니즘에 대해 야가사키 교수는 활성 산소와 관련을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원래 클로로겐산 같은 커피 성분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항산화 작용은 암 침윤의 억제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야가사키 교수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커피와 암의 침윤 억제 작용을 한번 볼까요? 봤더니 이거는 이제 실험용 쥐에게 인스턴트 커피 수용액을 먹이고 일정 시간마다
혈청을 채취해서 암의 침입 억제 효과를 측정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는 1시간 뒤부터 나타났고 2시간 후에 최대가 되었으며 적어도 5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는 이제 커피의 양에 따른 암의 침입 억제 효과인데요. 이제 각각의 양의 커피를 이제 그 물에 녹여서 실험용 쥐에게 먹인 겁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채취한 혈청에서 암의 침입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는데요. 효과는 체중 100g당 12.5mg에 나타났고 20mg에서 거의 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커피에서는 농도가 더 진해져도 효과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 100g당 20mg 정도가 이제 가장 그 효과가 좋은 최대치의 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커피 섭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약간 진한 커피 두 잔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이 약간 진한 커피 두 잔 정도라는 것은 체중 60kg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스턴트 커피 분말이 7.5g이 필요한데요. 이 인스턴트 커피 분말 7.5g이 이제 약간 진한 커피 두 잔 정도에 들어가는 분량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정도의 양을 매일 마신다고 해서 이제 뭐 암의 증식, 뭐 침윤이 막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무리하게 맞춰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커피도 암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시고 커피를 이제 즐기시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귤러 커피냐, 인스턴트 커피냐, 뜨거운 커피냐, 마이스 커피냐 뭐 여기에 따른 효용의 차이도 아직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암을 낫기 위해서 일부러 뭐 커피를 마실 이유도 없는 거고 이제 뭐 일부러 뜨겁게 먹는다거나 일부러 차갑게 먹는다거나 뭐 인스턴트 커피를 이제 뭐 일부러 안 먹는다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커피를 좋아하는 암 환자분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냥 커피를 두 잔 정도까지는 이제 즐기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커피에 부작용이 있죠.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작용이자 부작용인데 커피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경 흥분 작용과 이뇨 작용을 일으키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마실 경우에 불면증이 이제 시달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은 뭐 심장의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뇨 작용 그리고 뭐 불면증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항암 작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몸무게 60kg 기준 커피 분말 7.5g이 이제 필요하고요. 레귤러냐, 뭐 인스턴트냐, 뜨겁냐, 차갑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먹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스턴트 커피는 믹스 커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타먹는 아메리카노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믹스 커피는 설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는 그렇게 뭐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암 억제 식품 사전에 그 나온 이제 대략적인 식품들, 거의 모든 식품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품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알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알고 드시는 만큼 그 음식은 내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암 억제 식품 사전에 대한 리뷰는 끝났지만 제가 또 다른 좋은 암에 대한 책들을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함께 공부해 가면서 같이 암의 치료, 암을 완전히 없애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